자, 한번 볼까? 자, 참치만 하네. 이런 애들은 어디 돈 주고도 못 사. 이 길이 한번 재보자. 와, 야, 이 도마가 1m인데, 1m 넘는데, 지금? 이 사이즈 봐. 우와, 자, 보여드립니다. 1m. 1m 7cm 나오네. 와. 야, 진짜 대박이다. 저도 저만한 거는 처음 봐요. 야. 최고다, 최고. 최고야. 와. 촤. 아. 아. 아, 좋아합니다. 어? 네, 이것이 카메라 보고 좋아합니다. 물고기 딱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요. 엔딩 요정. 10kg짜리인데 1m7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100만 원입니다. 와, 자, 이것이 민어다. 자. 이게 큰 만큼 손질할 것도 크단 얘기인데 이걸 집에서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이거 집에서 잡는 게 너무 상상이 안 가요. 일단 비늘 작업부터 해야겠네. 이 비늘 작업하려면 이거 장난 아닌데. 자, 이 비늘은 돌아서 할게요. 오, 들어가요? 들어가? 와, 싱크대보다 더 커요. 와, 이 감탄밖에 안 나와. 와, 비늘 봐요. 크다. 진짜 크다. 민어가 굉장히 부드러운 생선이에요. 살성도. 그러네요. 비늘도 부드러워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다. 아, 이거. 저렇게 큰 민어 처음 본다. 솔직히 직접 본 적이 없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민어 기가 막혀. 진짜 크다. 근데 이걸 해체하신다. 어, 해체한다. 내장. 아, 안에서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생선 내장 하실 때 칼을 깊게 넣으면 안 돼요. 쓸개가 터지면 안 돼요. 아, 살살. 못 먹어요. 우와, 알 봐라, 알. 알이다. 알이야? 알이야? 알. 알이야. 알도 커. 우와. 와. 알 커지네. 와. 알. 엄청 크다. 아니, 알이 두 개나. 두 알. 두 알. 알이 그냥. 우와. 와. 대박 사파. 불에 봐, 불에. 우와. 민어 불에가. 불에. 이게 사람들이 민어 불에, 불에 하는 게 이거예요. 와. 뭐, 가히 뭐, 할 말이 없네. 민어는 이제 불에를 먹어야 먹었다고 하니까. 아~ 알, 불에. 와. 혜건 씨가 보면 이 생선은 진짜 진심이야. 네. 하면서도 스스로 감탄하면서 해. 네. 우와. 대단하다. 핏기를 쫙. 예, 애가 크니까 손이 많이 가. 자, 이렇게 떠야지, 이제. 깨끗하게. 큰 애들이 이제 회뜨기가 좀 힘들어요. 자, 가자, 이제. 자, 장갑 꼈습니다. 드디어 갑니다. 섹시 빌런. 아니, 슬로우 모션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아, 섹시 빌런. 아니, 촬영 각도도 달라요. 자, 어우, 한 번에 들어가요. 한 번에 들어갔어요. 저 칼 새로 산 칼이에요. 근데 어떻게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 대단하신 거 같아요. 한 번에 땁니다. 와, 아하. 저 정도 사이즈면 업자들도 이게 아, 따기 힘들 텐데 저걸 그냥 해버리네. 어, 입 모양 보세요. 어허. 어, 심각해. 또.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살이 두꺼우니까 진짜 따기 힘드네. 와, 생선이 아니라 소고기 쓰는 거야.
애가 장난이 아니야. 뱃살 있는 데가 따기가 쉽지 않거든. 뱃살 있는 데가. 이게 힘도 많이 들 것 같아. 에너지도 그쵸? 많이 들어가고. 네. 와, 이렇게 따야지. 네. 우와, 어머, 깔끔하게 따. 깔끔하게. 잘 땄네요. 오, 두껍다. 야, 진짜 두껍다. 좋았어. 한 면 땄는데 이만큼 나와. 자, 두 손으로 잡아야 돼. 자. 이야, 대박이다, 진짜. 한 면 땄는데 두 손으로 잡아야 돼. 얘는 이렇게 된 거야. 요렇게. 그래도 떴는데 자랑은 한번 해야죠. 자, 나눠야지, 이제. 야, 이 회의 질감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칼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케이. 어, 뱃살, 아랫살, 등살. 부위별로 다 매력이 있지, 부위별로. 너무 커서 3등분을 해야 돼. 너무 기니까. 껍질 벗길 때 반 잘라서. 됐어. 다 벗겼어. 진짜 진짜 잘 말리신다. 3등분. 자. 아, 좋네요. 한 면이 이만큼이 나와. 이야, 전문가다, 진짜. 깔끔하게 한 번에. 살 두께 봐, 두께. 저 한 덩이 지금 제가 자른 것만 해도 한 2, 30만 원. 아, 20, 30만 원. 자, 이쪽 했으니까 이쪽도 해야죠. 맞아. 자. 하, 진짜 안 된다. 애 크니까. 됐어.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벗겨지네. 알았어, 이제. 뭐야?